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이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잇단 암살 공격에 보복을 천명했고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이 하나의 축구의 싸움이라며 여러 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레바논 접경 이스라엘 북부 메론 지역의 군 관측소가 로켓 공격으로 파괴됩니다. 레바논 헤즈볼라가 지난 6일 공개한 영상으로 헤즈볼라는 62발의 로켓으로 관측소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서 드론 공습을 받아 하마스 3인자 아라 루리 등 6명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입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으로 8일 레바논 남부 마즈달 셀름을 공습해 헤즈볼라 최정예 라드완 부대의 주의관 위삼 알타워를 제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가자전쟁 이후 이스라엘과의 교전에서 사망한 헤즈볼라 지휘관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복수의 레바논 소식통들은 이제 상황이 더 폭발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단 하나의 적이 아닌 하나의 축과 싸우고 있다며 하마스뿐 아니라 헤즈볼라 등 이란과 손잡은 세력에도 군사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 헤즈볼라가 지난 2006년처럼 이스라엘과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의 핵심 세력인 이란까지 가세할 경우 가자 전쟁이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